썩어가는 중평. 아, 원소라. 사실 4편의 그 중주 검술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. 하진을 살리려면 시작부터 그냥 하진한테 바로 가야 돼요. 하진! 우리는 양전이 사신다고만 있진 않아! 십상치 없으면 오히려 내 목을 노리려 하더니. 십상치와 하진이 같이 망하게 된다고. 황제고 뭐고 다 마음먹은 대로지. 십상세계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진도 토벌하는 거다. 어? 잠깐만, 하진 벌써 지금 죽어가는데? 야, 시작부터 저 죽는 속도 봐. 장난이 아니야. 내가 지금 이 살려고 봐야지. 아니면 현무갑을 넣태 을목을 가져가 볼까? 여포라면 가능합니다. 여포는 살릴 수 있습니다. 네. 하진! 우리는 얌전히 살인다고만 있진 않아! 얌전히 살인당하고만 있진 않아! 십상스럽게 오히려 내 몸을 노리려 하더니. 얌전히 살인당하고만 있진 않아! 즐기지 마라!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나한테 어그로가 끌리면 하진이 안 죽을 텐데. 문제는 저기 아직도 한 명이 있어. 우리는 얌전히 사륙당하고만 있진 않아! 십상치 놈들, 오히려 내 목을 노리려 하다니. 근데 아까는 어그로가 다 끌렸는데. 하진! 하진! 십상치와 하진이 같이! 하진! 우리는 얌전히 사륙당! 아, 이것도 내가 안 죽었으면 지금 된 거였는데. 할 수가 없다. 썩중 외로 하진 살리는 거는 또 어떻게 해볼 만한데. 아, 그 여기서 문제는 마지막에 원소가 어떻게 살아남느냐, 그게 문제군요. 십상스러운데 오히려 내 목을 노리려 하더니. 야, 하진아, 너 그냥 저기 내가 밀어줄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래? 안 밀리네. 안 밀려.
황제가 뭐하고 망목은 태우 13세기의 죄문 뒤통을 씌우고 사진도 토벌하는 거다. 몸의 동탁은 뭐야? 암살한다더니 왜 도와주러 왔네? 살렸다. 살렸어. 이미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감쪽같이 유인당했군. 근데 저거 해서 얻는 아이템이 대체 뭐래? 문제는 이거 얼음 못 가지고는 아니 저놈한테 딜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건데. 그 와중에 얼지도 않아. 어우 이게 참 그 얼음 속도에는 애가 그 죽질 않아요. 걸렸군. 그 마차는 미끼야. 아니 근데 내시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? 아 각성인 여기 있었네. 아이. 아니 저거 먹고 시작했으면 그래도 좀 쉬웠을 텐데.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를 까먹어가지고.
이거 만두였나? 아니네. 만두도 하나 있을 텐데. 맵에 왜 만두가 안 보이지? 야, 동사가 빨리 깨라. 너 공격력 높잖아. 얼른 깨. 마차는 미끼야. 걸려들었구나. 거기 가지 마! 거기 가지 마! 공탁 아저씨, 그 불속성 공격 좀 안 하세요? 안 하시나요? 공탁이 다 잡네. 뭐 됐습니다. 이대로는 소재를 빼앗아 도망가자! 야, 동탁이 너무 그 잘 도와주는데. 잘한다 동탁, 하늘만큼은 넌 나의 성군이다. 그놈 앞에 속성에 그 불이 없네. 아, 저놈이라도 불이 있으면 그래도 쉽게 까는데. 과연 훌륭한 한신의 용사여! 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. 보상 주세요! 보상 주세요! 누가 줄 거야? 자, 빨리 보상 주세요, 보상! 가진나킹의 가진나킹의 13단 십상치는 이 원본 추가 물리쳤다! 명족 원시 가문의 이름은 한신을 구한 영웅으로서 저 멀리 황도에서도 칭송받겠지. 그런 바보 녀석들을 두 번 다시 설치게 해서는 안 된다. 한왕조가 이전의 위신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 위강으로 수도를 통치하겠다. 호의심득이었네. 야, 무슨 아이템인가 했다. 새로운 호위 무장이 신동 그런 거 안 받아요.